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곳에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3장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대략 1년이 지난 55년에서 56년경 바울이 아직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편지의 정황으로 보아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헌금을 모금하는 바울의 동기를 의심했고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그가 쓴 편지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아브라함의 씨라 자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하면 바울은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하지 않으며 간교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과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란 이력을 들어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나도 출신을 내세울 수 있다. 나도 자랑할 것이 많다. 나도 사도로서의 표적, 즉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 라고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신의 약함이 바로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린도후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바울의 고생한 이야기와 어리석은 자랑 이야기 등 개인적이고 자서전적인 내용이 많이 보이고 둘째, 이를 통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며 셋째, 바울 개인의 내세관과 종말 사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넷째, 화해의 직분과 화해의 말씀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구조는 시작하는 말과 바울의 해명과 화해의 직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호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입장 표명과 변명, 그리고 맺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첫머리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문제 삼는 반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인사를 시작합니다. 물론 여느 편지의 인사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인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는데 주 내용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목적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지만 반대자들 때문에 계획을 변경합니다.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였다 해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대적자들은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바울이 경솔하고 우유부단하다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 변경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며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예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장에도 바울의 해명이 이어집니다. 바울이 당장에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은 첫 번째 편지를 잘 받아들여 서로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때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편지를 쓴 동기가 그가 평소 강조한 것처럼 사랑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5절에 근심하게 하는 자는 바울의 대적자로 보입니다. 바울은 설령 그런 자라 해도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왜냐하면 용서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바울이 자신이 맡은 사도직의 영광을 설명합니다.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등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도처에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 하나를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은 늘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란 직분을 허락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준 이 직분은 율법으로 얻는 직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건을 언급합니다.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인데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율법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율법에 매이고 그 율법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이란 직분은 주의 영을 통해 받은 것이기에 즉 주의 영이 주는 자유가 있는 것이기에 장차 주의 영광을 여과 없이 보게 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바울은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책망과 경고가 섞여 있었지만 그 바탕은 그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바울을 오해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거듭되는 화해의 제스처와 권면에도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도 그런 자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용서하고 품으란 권면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당부입니다. 그래서인지 마침내 반대자들의 마음이 바뀌고 바울과 화해합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사랑하고 이해하며 품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